어디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 아유, 아 이거 우리 아들 덤덩이가 우는 소리인데. 어, 무슨 일 있나? 어, 아 여보, 아 여보. 아유 아들, 우유 먹어야지. 캐치콜 못 써요. 우유 먹어야지. 아 여보, 덤덩이가 아침부터 왜 이렇게 우렁차게 우는 거야? 어? 아, 자기가 평소에 먹던 55,000원짜리 우유가 아니라 30,000원짜리 우유 줬더니 저 이렇게 우네요. 어, 여보, 이거 우유가 아니고 락스 아니야? 락스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밀크라고 MILK 써져 있어. 날 뭘로 보고? 아니 이거 아기야, 이거 락스를 준 거 아니야? 락스를 줘서 운 거 아닌가? 아니, 어쨌든 덤덩이가 어 아침부터 이렇게 우렁차게 우니까 잠이 확 깨버렸네. 아이고, 오늘 쉬는 날이었나 말이야. 요리야, 그러니까. 너 저기서 숨어서 뭐해? 아니 뭐 덤덩이가 우리 집 온 뒤로부터 너무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는 거 아니야? 어? 아 맞다, 요루도 있었지? 아 덤덩이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아 요루야 일어났어? 아 너무해! 조용히 해. 아이 그러면 아 여보, 근데 그나저나 말이야, 어? 응. 덤덩이는 밥을 챙겨준 거 같은데 요루루는 밥 챙겨줬어? 그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아, 오랜만에 우리 가족 외식하는 건 어때요? 어? 외식? 외식? 뭐 먹을 건데? 덤덩이 때문에 외식하기 좀 힘들지 않나? 에? 아유 괜찮은 곳 내가 알아봤지. 그래 그러면은 여보가 어, 덤덩이도 보살피느라 고생이 많은데 여보가 먹고 싶은 거 골라봐. 내가 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 많이 모아놨어. 그러면 돈 많으니까 우리 초밥집 가자. 초밥? 그래 회전 초밥집. 아 회전 초밥집이라고? 아니 회전 초밥집 엄청 비쌀 텐데. 아 여보가 다른 거는 먹기 싫어? 안 먹. 아 초밥 먹고 싶어. 초밥. 요리도 먹고 싶지. 초밥. 초밥? 초밥이 뭔데? 아 그 회전 초밥이야. 회전 초밥. 아니 회전 뭐 초밥이 뭐냐니까? 아 그러니까 초밥이 말이야. 어 밥을 조그맣게 뭉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맛있는 회를 올려서 같이 밥이랑 먹는 거야. 엄청 맛있다고. 맛있어? 어, 그 요로로도 먹으면 참 맛있을 걸. 하, 더미는 그런 거 못 먹겠네. 아직 아기니까. 아, 어쨌든 여보, 그러면 그 회전 초밥집 가자. 회전 초밥이 편하니까. 그래요. 조금 비싸긴 한데 뭐 우리 가족끼리만 먹는 건데 뭐. 그래. 그럼 덤덩이 데리고 가서 밥 한 끼 빨리 먹고 오자고. 그러면은 여보가 먹고 싶어 하는 초밥 먹으러 가자. 초밥. 회전 초밥 먹으러 가자. 회전 초밥 좋지. 맛있겠어. 그 초밥은 뭔지 알겠는데 회전 초밥은 뭐야? 막 초밥들이 막 돌아가면서 막 춤추는 건가? 아, 그런 게 아니고 막 초밥들이 빙글빙글 돌아. 그래도 회전 초밥이야. 왜? 어떻게 도는데? 막 이렇게 돌아? 어, 그렇게 돌아. 왜? 아, 어쨌든 회전 초밥 먹으러 가자. 초밥! 어? 아, 근데 여보! 뭐? 절대 어, 다른 사람들한테 초밥 먹는다고 말하면 안 돼. 어, 초밥 비싸니까 누가 빌 붙을 수도 있어, 빌! 어? 아유, 알았다니까요. 초밥 아유. 먹는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을게. 어,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안 한다니까! 절대 비싼 초밥 먹으러 간다고 얘기하고 안다니까! 절대 비싼 초밥 먹는다고 말하면 안 돼, 남들한테! 어?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한테 같이 초밥 먹자고 할 수도 있어. 어? 내가 계산하겠어. 그러니까 줄어. 저기 보이는 맹구 같은 애가 붙을 수도 있어, 여보. 맹구가 어, 지켜보는데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어. 어, 맹구야, 어. 우리는 어? 맛없는 어? 한식 먹으러 갈 거야. 아니 김치. 나를 초밥 먹으러 간 거지? 들켰군. 맹구야 가자. 초밥 먹으러. 간다. 맹구야 초밥 좋아하니? 아 짱 좋아한다. 아이 그러면 가자 여보. 저쪽에 어, 내가 잘 아는 회전 초밥집이 있어요. 아 여보 여보 도착했다. 여기가 여보가 말한 그 초밥집인가? 여기는 그냥 어? 그런 초밥집이 아니야. 회전 초밥집인데 어? 여기에 일본에서 직접 어? 초밥 장인들이 한국에다가 오픈한 어? 초밥집이라고. 어 너무 기대돼. 그 회도 한 땀 한 땀 그리고 밥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엄청 맛있는 어? 초밥집이야. 일본 사람들이 하는 초밥집 너무 좋다. 기대된다. 아, 빨리 들어가요. 맹구야 맛있겠지? 요리야 맛있겠지? 아 너무
너무 기대되라. 지금 막 심장이 두근두근 찐다니까. 덤덩이도 분유 말고 초밥 먹을 테니까 맛있겠지? 어? 역시 어 애들이 먹을 줄 알아 여보. 어? 자 들어가 보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이마세. 아 여보 보이지? 어? 완전 어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라니까. 어 여기 초밥은 제대로인 것 같아 여보. 어 앞에 초밥들이 있어. 어 그 자리는 어딘가요? 아우 아무데나 앉으세요. 들어와 들어와. 아 어. 그렇구나. 어. 의자가 뭔데? 이건가? 어 이건 것 같은데. 어. 와. 와 이거 진짜 초밥집인가봐. 어. 야. 근데 왜 이렇게 자리가 높아요, 아저씨? 요단시타네. 아니 근데 어 아저씨들. 아이. 이거 회전초밥집이라고 했는데 이거 초밥이 안 돌아가는데요? 아 스미마셍 스미마셍. 고래가 난다요. 고래와 고래잡이 뜻이네. 마이 시마이. 하이. 고노 우리 초밥집 됐으네. 초밥이 회전하는 게 아니다 됐어요. 그럼 뭐가 그럼 회전하는 거죠? 오마이갓, 여러분들이 회전하는 초밥집 됐으네. 우리가 회전? 사람이 회전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어먹으면 된다 됐으네.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는데 초밥을 집어먹어야 된다고 그 순간에? 그렇죠 됐네.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전 초밥이 맞긴 맞나봐. 아 그러면은 이거 회전 초밥 한번 집어먹어야겠다. 돌려주세요 회전 좀. 이거 저기 저쪽에 있는 거 먹고 싶은데. 돌려 돌림판. 아 애들 어어어어어어아 잠깐만.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빨라가지고 초밥을 집어먹을 수가 없어. 사람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 아니 이게 초밥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 이거 회전 초밥집인 줄 알았는데 그냥 초밥집이었구만. 오해를 했네. 오해를 했어. 아, 그 안녕하세요. 하이. 그 아 여보. 응. 뭘 시켜 먹어야지 어 맛있을까? 맨 처음에는 역시 입을 깔끔하게 만들어줄 연어 초밥 어때요? 아이 그거 좋은데. 역시 여보 말대로 연어 초밥이 좋겠어. 아 여기 그러면은 연어 초밥 4개만 주세요. 4개만. 하이 연어 초밥 됐으네. 에이 고노 야로 연어 초밥. 하이 아가린 맛있다. 여보 초밥장인이 이거 초밥을 만들고 있어. 센스는 웃다 됐으네. 비키로 센스. 아니 어항에서 초밥을 꺼냈어 여보. 대단해 정말. 초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셈인가? 이런 초밥이 아닐 텐데. 맛있게 드시라 됐으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보. 정말 싱싱해 보이는 연어 초밥이야 여보. 그러니까 빨리 먹어보자. 아유 그러면 한번 연어 초밥 먹어볼까? 응. 어이구 여보 정말 살살 먹는다. 정말 맛있다. 이거 비결이 뭘까? 뭐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지? 맛있다. 맹고야 왜 그래? 맹고야 왜 그러지? 아니 애들이 왜 그래? 요루야 맹고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코가 찡해. 잠깐만. 여보. 생각해보니까 애들은 와사비 잘 못 먹지 않아? 아 그렇겠네. 너무 매웠나? 아니 초밥에는 와사비가 들어가지 참. 아니 혹시 그 초밥 장인님들 혹시 와사비를 빼고 만들어줄 수 있나요? 저희 애들이 못 먹어서. 고와이네. 스미마셍. 와카리 맛있다. 하이 아가림 맛있다. 와사비가 있는 건데요 이거? 잔뜩 들어있는데?
어? 고노야요! 어? 비키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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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에서 정교하게 어? 와사비를 빼는 소리야, 여보! 대단한 소리였어! 대단해! 막걸리 맛있다! 호! 어이, 와사비가 없네? 아, 요루야, 맹구야, 어, 여기 와사비 없는 초밥 있어. 이거 먹어봐, 한 젓갈씩. 어때, 어때, 어때? 맛이 어때? 미미! 이게 진짜 초밥 맛이지. 이제야 진짜 초밥이 뭔지 알 것 같아. 그치, 그치. 싱싱한 게 마치, 입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 같지 않아? 바로 그게 초밥의 묘미라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여보.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잔뜩 시켜야겠어. 아, 이게 초밥 세트로 주세요, 초밥 세트로. 그냥, 잔뜩 먹고 가야겠네, 오늘. 싹 터졌을까? 하이하이. 오, 렛츠 그릿. 오, 쏟았다 됐네. 오케이, 아니, 초밥 세트로 주세요, 세트로. 네, 빨리 주세요. 배고프니까. 알겠다 됐으네. 성격 거참 급하다 됐으네. 오, 초밥 세트야, 오. 여보. 오. 오. 이거 정말 맛있겠는 걸. 나도. 아이, 애들은 먹지 말라 됐으네. 비싼 거다 됐으네. 나도. 와, 이거 맛있겠다. 아, 이제 여보, 초밥 세트도 나왔겠다. 이제 맛있게 먹을까? 요리야,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맹구도 맛있게 먹고 이제 먹어볼까? 오, 물고기가 마치 헤엄치고 있어, 여보. 이거 도대체 뭘까? 사라지는 것 같아. 이거 도대체 무슨 물고기죠? 방어 됐으네. 아, 방어. 어유, 야, 어유, 맛있는데 이거. 어유, 야, 마치 여보 입 안에서 인어공주가 헤엄치는 것 같아. 어, 정말 맛있다. 그러니까 쓰고이 됐으네. 아, 잠깐만. 맞다.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려가지고 아직 초밥을 못 먹는구나. 저기 혹시 초밥 장인님들 혹시 죄송하지만 이 저희 아들도 분유 같은 거 없나요? 막걸리 맛이다. 분유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액체로 된 거를 좀 줘야 되거든요. 저희 아들이 아직 이빨이 안 자라서. 하이. 주신다고. 아, 덤덤아 걱정하지 마. 맛있는 요리사님들이 맛있는 거 줄 거야. 아이, 맛있게 먹으라 됐었네. 이건 뭐죠? 초록색으로 된 분유인가요? 스미마셍. 맞아요. 오, 고래가 와사비 됐을까? 야라랬다. 뭐야? 저희 아들이 쓰러졌어요. 뭐야, 얘 왜 그래? 요단시타네. 아, 도대체 뭘 먹었길래? 내가 야로 됐으네. 고아이네. 잠깐, 이거 도대체 뭘 줬길래 이 사람들? 잠깐 먹어봐야겠어. 아야! 이거 와사비잖아, 생 와사비잖아. 이 사람들이 우리 아들한테 뭘 먹인 거야, 괜찮니?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완전 친절하지 못하네요. 저 이거 그만 먹겠습니다, 예. 여기 계산해 주세요. 얼마입니까, 이거? 여기 얼마예요? 28만 원 됐네. 28만 원? 저희가 먹은 거랑은 와사비밖에 없는데 28만 원이라니,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잖아, 이거. 그냥 가야겠다. 이 사람들 이거 완전 바가지를 씌웠어, 우리한테. 빨리 가자. 니게로. 너니? 정말 기분 나쁘고 이제 빨리 가자. 아이고. 가자. 아유, 진짜로. 아유. 진짜로 지금 나가.